오늘 이 차량 어떤 PD님 오늘 망한 거 같아.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2를 시승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이 차는 2021년에 나온 5세대 그랜드 체로키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이 차가 재밌는 게 2021년에 그랜드 체로키 L이 먼저 나왔고 이 모델은 2022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롱바디가 먼저 나오고 숏바디가 그 뒤에 나왔는데 상당히 특이하죠. 오늘 이 차량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승을 하러 나와서 서울 도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 환경에서는 좀 더 연비에 유리하겠죠. 이 그랜드 체로키 4x2에는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세이브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드는 정말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이렇게 엔진과 혼합을 해가면서 주행을 하는 모드고 일렉트릭은 말 그대로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하는 거예요. 제원상 한 33km 정도를 전기 모드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세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배터리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막히는 정체 구간에서 배터리를 쓰고 상대적으로 좀 연비에 유리한 고속주행에서는 이 세이프 모드를 작동시켜서 엔진으로만 구동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엔진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이쪽에서 준비를 해주신 대로 90% 가까이 배터리가 차 있었는데 지금 한 2km에서 3km 정도로 오니까 배터리가 78%까지 떨어져 있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런 점에서는 되게 경쟁력이 있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완전히 전기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세이브 모드처럼 이런 주행 모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사실 자동차가 최적의 연비를 내는 방식으로 구동을 하지만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행 모드를 쓸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통근 거리가 한 15km 정도 된다고 해요. 출퇴근하면서 충전 환경만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은 이제 전기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유지비 부담이 상당히 적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급속 충전을 못 쓰고 완속 충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충전하는 데 2,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급속 충전기를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충전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충전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리나라 실정에 그렇게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은 엔진만으로 구동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터리를 쓰고 싶어서 충전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소모를 해야지 충전이 돼요. 이렇다 보니까 좀 연비도 결국에 더 나빠질 거고요. 엔진이 발전을 하면서 바퀴도 굴리고 배터리 때문에 더 무거워진 무게까지 끌고 나가야 되니까 연비가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전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이 전기 모드가 상당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EV 모드의 개입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도로가 좀 뚫려가지고 제한속도 범위 내까지 가속을 했는데 뭐 그렇게 제가 뭐 엑셀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도 엔진이 작동을 하질 않아요. 세금사 좀 세게 밟아도 그렇게 개입을 한다는 느낌은 없네요.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것도 상당히 되게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이제 같이 탑승한 오토타임즈 유성 기사와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자연스럽다. 시동 걸리는 거. 네.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이 부분은 좀 인상적입니다. 엔진이 이제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된 구조예요. 엔진 최고 출력이 272마력이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은 합산 출력이 375마력까지 올라갑니다. 이만한 덩치의 차를 끌고 나가는 게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4기통 엔진 특유의 이 회전 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를 조금 아껴보려고 이 세이브 모드를 켰는데 이 세이브 모드를 켰다고 해서 배터리가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거 아니네요. 지금 한 30km, 40km 정도 이하에서는 배터리로 밀어주고 그 이후에 엔진이 개입하는 구조인데요. 초반에 이 터보 엔진 특유의 터보렉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더디게 움직이는 게 확 느껴집니다. 고속주행 상황이 아니면 이 세이브 모드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주행 보조 기능들도 있는데 지금 작동시켜 보니까 차로 유지도 상당히 잘 해주고 있어요.
사실 예전 모델에선 그렇게 기대할 수 없었던 사양인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고급스러워지고 바퀴는 폭도 커지면서 이런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도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전용 도로에서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이세이브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만 작동을 시키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주행을 하면서 잉여 동력을 배터리 충전하는 데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순간 연비는 한 11km, 10km를 왔다 갔다 하네요. 확실히 엔진만으로 주행하는 거는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 이세이브 모드에서 좀 인상적인 게 배터리를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에도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행하다가 엑셀을 떼면은 일반적인 주행 모드랑 다르게 회생제동이 되게 강하게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요. 초반에 좀 더딘 출력을 배터리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승차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어서 노면 충격도 상당히 잘 걸러주는 편이고요. 약간 기본적으로 주행하는 느낌도 이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되게 둥실둥실 떠서 다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이 물렁물렁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에요. 에어 서스펜션 치고는 좀 단단한 느낌이라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기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출렁거림이 심해가지고 고속도로나 이런 전용도로에서 약간 핸들 돌리기 겁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한 세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사용선배 보고 싶다. 이 그랜드 체로키가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최초의 체로키가 1974년에 나왔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1984년에야 나왔어요. 개발은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프가 AMC와 르노 산하에서 있다가 리 아이아코카가 이끌던 크라이슬러 시절에 개발 방향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차를 바꾸다 보니까 생각보다 체로키라고 하기에는 차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로 출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그랜드 체로키는 계속 이 지프의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웨고니어가 나와서 지금은 역할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별게 더 난리가 나네요. 진짜 플래그십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구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랭글러와는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보여주는 모델인데 실제로 이번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리어우드 소재들도 그렇고요. 플라스틱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곳곳에 이게 가죽 소재가 정말 많이 쓰였어요. 블랙헤드 라이닝도 그렇고 스티치 같은 것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촉감도 상당히 좋아서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 미국 차들이 인테리어를 잘 못 만든다 이것도 이제는 좀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시인성이 좋은데요.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누워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요. 되게 자연스럽게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 밝기라든지 뭐 선명도도 그렇고 응답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UI 구성은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TMN 내비게이션을 기본 내장해서 순정 내비게이션도 꽤 쓸만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주변에는 다양한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전 이거 약간 좀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등 스위치가 있고 이 주변으로 사실 잘 누르지 않는 버튼들을 모아놨어요. 왼편 하단에는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을 놨거든요. 이게 서로 반대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어는 다이얼 타입인데 조작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디자인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 주변으로는 이 쿼드라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사륜구동을 제어하는 버튼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형은 전반 기본적으로 그랜드 체로키 L과 동일합니다. 이 전형적인 샤크노즈 형태의 전면부는 그대로이고요. 특유의 단단한 외형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은 범퍼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 하단부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조금 더 스포티한 쉐입을 추가해가지고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이거는 4x2는 물론이고 그냥 숏바디 가솔린 모델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이 지프 엠블럼도 파란색 캐주리가 추가가 돼 있어서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앞에서 가장 아쉬운 게 헤드램프예요. LED 램프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반사 타입이 들어갔거든요. 차값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면 프로젝션 타입 LED를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측면은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 L과 큰 차이가 없는데 3열 부분이 짧아지면서 이 C필러 부분을 상당히 좀 스포티하게 다듬었어요.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루프라인이 떨어지는데 그거랑 다르게 조금 더 스포티하고 단단한 인상을 가미한 모습입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 L과 동일한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충전 포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프 엠블럼과 마찬가지로 측면에 있는 그랜드 체로키 레터링에도 파란색 포인트가 가미가 돼가지고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더했어요. 후면부는 그랜드 체로키 L과 다른 점이 이 중간에 쉐입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어져 있지 않았는데 숏바디 모델인 일반적인 그랜드 체로키는 이 테일램프가 이어져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들 뭐 4x2 엠블럼이라든지 이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지프 엠블럼 그리고 이 듀얼 머플러 이 정도가 그랜드 체로키 L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그랜드 체로키의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 그랜드 체로키 L에 비해서 한 125mm 정도 짧습니다. 그럼에도 지프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휠베이스가 짧음에도 이열 공간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치를 봤는데 이 한 10mm 내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체감하는 공간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 키가 181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상당히 편하게 앉고 레그룸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먹 한 개, 두 개, 한 세 개 정도가 나오는 레그룸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넉넉하게 공간을 쓸 수 있죠. 이외에 이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 두 개를 넣었고 좀 실용적인 측면을 강화를 했고요. 2열 송풍구를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좌석에서도 좌우를 따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이 좀 인상적인데 2열에는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 통풍 시트까지 3단 조절이 가능하고요. 밑에는 이제 최대 150W까지 쓸 수 있는 220V 콘센트가 있고 두 개의 USB 포트와 두 개의 C타입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전이라든지 전자기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온도 제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2열 탑승자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2열 공간도 소재의 고급감은 유효합니다. 이 맥킨토시 오디오가 크게 자리 잡아 있고 시트의 질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은 질의 가죽을 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호화로운 게 이 측면 트림까지 다 가죽으로 뒤덮었어요.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전에 그랜드 체로키가 어땠나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고급스러워진 느낌입니다. 창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선쉐이드도 추가가 됐고요. 여러모로 2열 탑승객을 위한 배려가 많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그랜드 체로키 4x2의 가격 같은 경우에 1억 320만원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서밋 리저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1억 2120만원입니다 비슷한 사이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들 가격을 보면은 벤츠 GLE라든지 BMW X5 그리고 이 볼보 XC90 리차지 같은 경우에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볼보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은 프로모션도 제공을 하고 있어갖고 이 그랜드 체로키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고급스러워지고 사양도 상당히 풍부해졌지만 이 지프라는 브랜드에 1억 2천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 행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촬영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시승차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더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